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기는 바로 곤충아머니 농장이에요. 우리 동면을 하던 사슴벌레 친구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번데기 방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인공 번데기 방으로 옮겨주는 방법 그리고 어떤 생물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자, 오늘 할 친구들은 여기 있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번데기 방을 세로로 짓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사슴벌레들은 번데기 방을 가로로 짓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인공적으로 꺼냈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는 안 하고 한 대여섯 개, 여덟 개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필요한 거는 바로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 때 필요한 오아시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위단지에서 사도 되고 아니면 곤충화무늬도 있어요. 자, 이거를 뚜껑이 있는 안 쓰는 뭐 반찬통이나 이런 통들을 준비하고 물을 받아둬야 돼요. 왜냐면 오아시스가 물을 먹고 스푼으로 파서 번데기 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물의 양은 이 친구들이 이 오아시스가 흠뻑 젖을 때까지 해주는데 물이 아직 한없이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슴벌레 번데기 방이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부어 봅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위에 톱밥은 이제 번데기 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슬보슬한데 이제 번데기 방은 딱딱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시다 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번데기나 성충을 아니면 애벌레를 찍어서 죽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오! 우와! 자, 여러분들 짜잔! 톱사슴벌레 머리가 보입니다. 와, 조금만 있으면 성충 됐겠다. 와, 이 친구는 지금 시기에 딱 꺼내면 굉장히 좋은 게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오케이. 와우. 지금 일반 번데기들은 주황 색깔을 띄고 있는데 지금 몸 안에 다리랑 턱, 눈 모든 게 지금 다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오아시스 만드는 꿀팁. 자, 우선 이렇게 톱사슴벌레가 있으면요, 우선은 줄을 이렇게 선을 그어요. 자, 대략적으로 톱사슴벌레는 제법 번데기 방이 크거든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옆에 잠깐 빼놓겠습니다. 우와, 되게 말랑거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푼을 이용해서 파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깊이랑 넓이는 이렇게 제가 다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팠잖아요. 이 상태에서 번데기 방처럼 보들보들하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친 부분이랑 뾰족한 부분, 그 다음에 거친 부분이나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번데기 방처럼 부드러운 느낌의 번데기 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세팅 끝입니다. 살포 이렇게 넣어주면 세팅 끝! 오, 자, 다음 거는 이제 장수풍뎅이에요. 오, 여기 보면은 애벌레가 세로로 세워져 있네요. 자, 신기하죠? 이 친구가 여기 방에서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빠르게. 애벌레를 꺼낼 때는 어떡하나요? 많이 하시는데, 애벌레는 전용 개체라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기 직전인 개체들을 꺼내야 되는데, 번데기 방 짓자마자 애벌레 꺼내시면 다시 번데기 방 짓습. 와, 자, 바로 뚫렸어요. 와, 뺐다. 자, 장수풍뎅이 번데기 방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도 세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번데기 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장수풍뎅이인데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파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파는 것도 좋은데 굳이 안 파도 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여기다 갖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꽉 누릅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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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넣었다 빼면, 꽉, 우와. 짜잔. 자, 10초도 안 돼서 인공 번데기 방, 장수풍뎅이 인공 번데기 방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동그랗게 만들어도 되는데, 직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했지만 여러분들 좀 더 여유롭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번데기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뭐죠? 바로 사슴벌레죠. 자, 이 친구는 지금 안에 보면은 안 보여요. 애벌레가 안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성충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 뭐야, 곰팡이가 나 있어. 오, 우와, 오, 자, 여러분들 성충이 돼 있어요. 이거 뭐지? 꺼내보자. 야, 이게, 자, 여기 잘 보면은, 오, 껍질이 있죠? 와, 보인다. 바로 왕사슴벌레입니다. 야, 나왔다. 보셨어.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왕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오, 올해 신생충 번데기방에서 꺼낸 따끈따끈한 우리 친구인데, 오, 잘생겼네요. 광택도 좋고, 가끔 이렇게 꺼내면은 곤충 키우는 재미를 그제서야 느끼죠? 자, 아, 아퍼. 아, 발톱 너무 세다. 자, 다음. 자, 오, 이 친구는 독특하게 아래쪽에 번데기방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위쪽에다가 번데기방을 만들었네요. 곰팡이가 난리가 아니네. 우와. 자, 얘도 애벌레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오, 뭔가 덩어리가 느껴져. 오, 보인다, 보인다. 얘도 성충이다. 야, 역시 사슴벌레는, 오, 여기 보이죠? 이게 허물을 벗은 겁니다. 오, 이 친구도 왠지 왕사슴벌레 같은데요. 오, 짜잔. 아, 귀요미네. 성충이 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은 색깔이 자줏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번데기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한번 부어보려고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약간 강하게 하는 것 같아도 애벌레인지 성충인지 대충 감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오! 성충 나왔다! 과연 과연! 짜잔! 와, 야, 왜 이렇게 커 얘? 자, 여러분들 왕사슴벌레 한 컷이 나왔는데 아까 꺼낸 수컷이랑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꺼낸 왕사... 오야! 수컷이 더 작아 오히려. 암컷이 초대형급이라 가지고 수컷이 밀리네요. 와, 이 암컷은 크게 재봐야겠다. 5cm 훨씬 넘어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샵에서, 농장에서 한 게 아니라 샵에서 홍다리가 나왔어요. 옆에는 전용이고 여건은 홍다리 사슴벌레 번데기 수컷입니다. 턱이 굉장히 작지만 소형이라서 그런 거고 수컷이 맞아요. 자, 근데 이 작은 애들은 되게 쉬워요. 자, 이 작은 친구들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오아시스를 이렇게 세게 눌러줍니다. 번데기방을 만들기도 손쉽고 개체가 작으니까 힘도 많이 안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옆에 하나만 더 만들어주죠. 크기로 봐서는 홍다리 사슴벌레의 수컷 애벌레 같아요. 이 친구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전용 애벌레가 뭐냐면 엉덩이에 똥이 다 빠져 있고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몸통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번데기 되기 직전에 전용 상태의 애벌레입니다. 자, 이 친구도 며칠 있으면 번데기가 될 거예요. 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 장수풍뎅이 애벌레도 있고 여기 보면 빈 공간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장수풍뎅이 번데기가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안에서 이 주황 색깔이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죠? 자, 한번 바로 파서 번데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장수풍뎅이는 단체 사육이 가능하지만 번데기방을 일찍 틀거나 너무 늦게 틀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쪽에 있었으니까 파보자. 아, 근데 오야, 바로 뚫린 것 같은데? 아이고, 다른 번데기 애벌레가 있었어. 얘는 번데기방이 아니라 애벌레인데 여기 바로 옆에 번데기방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은 서로 피해를 주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 똥이 안 빠졌잖아요. 번데기방을 아직 짓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본 거는 바로 이쪽에 있었는데 오, 뚫렸습니다. 오, 나온다. 오, 여기 보이세요? 와, 번데기다. 오, 꼼틀꼼틀 되고 있어. 와, 올해 처음으로 보는 장수풍뎅이 번데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이죠? 봄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곤충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번데기들은 살짝 이렇게 번데기만 부셔서 꺼내주시면 돼요. 우와, 와, 먹음직스러워. 어? 와, 자 여러분들 긴급 상황입니다. 와, 제가 옆에 있는 번데기 방 부셨는데 지금 탈피 중이었어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여기 안에서 나오거든요. 오, 미안하다. 우선은 인공 번데기 방에 빨리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만들어줬는데 무사히 되길 바랄게요. 자, 상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빼져버렸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머리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 까져 있는 거 보이죠? 계속 꿈틀꿈틀 대면서 조금씩 벗어나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긴급 상황은 대처를 했고, 이제 앙커 번데기 방을 만들 건데, 아까랑 비슷해요. 똑같이 동그랗고 깊숙하게 파면 끝입니다. 자,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성충이 될 거예요. 물론 암컷은 작고 수컷은 더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게 대충 이 정도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고 집에 있는 곤충들이 이제 꿈틀꿈틀대면서 변태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상황에 대처해서 관찰하시고 키우시면 되는데요, 모르시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